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중급 허벅지 안쪽 라인 다듬어주는 동작을 함께 운동해 보실게요.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균형 감각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흔들리기 쉬우니까요. 그럴 때는 의자나 벽을 잡고 안정적으로 해주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두 다리를 어깨너비의 두 배 정도로 넓게 벌려주세요. 그 다음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턴 아웃 시켜주고요. 한번 앉아보셨을 때 구부린 무릎 바로 밑에 뒤꿈치나 발목이 위치하는지를 먼저 맞추세요. 너무 좁아도 무릎이 많이 튀어나가면서 앞벅지에만 더 자극이 쓰이고 무릎이 불편하니까요. 딱 무릎 아래 발목 뒤꿈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와이드 스쿼트 자세로 내려와 앉아보시고요. 이때도 허리가 너무 안으로 굽어서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시면 허리가 아픈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자연스럽게 척추에 원래 S라인 곡선을 살려서 쭉 앉아주시면 돼요. 깊게.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팔은 앞으로 뻗으셔도 되고 뭐 앞에서 가슴 앞에 붙이셔도 되고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오른발만 뒤꿈치를 높게 까치발을 들어요. 어정쩡하게 들면 더 힘드니까 발가락으로만 서주시는 거예요. 20번 바운스를 해볼게요. 시작! 10개 더. 정지. 자, 바로 발만 바꿀게요. 왼발 뒤꿈치 높게. 시작. 10개 더. 열, 끝! 뒤꿈치 내리고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짠!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거의 1분 정도밖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동작 하실 때는 너무 막 힘들거나 어디 관절이 아프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최소 3번 정도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안녕!